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창밖 풍경이 주는 감동에 젖은 적 있으세요? 우와. 책을 읽다 문득 바라본 풍경이 선물한 청량감을 느껴본 적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 기쁨 충만한 숨겨진 뷰를 찾는 전주 여행 시크릿 뷰 인 전주 함께 가시죠. 전주천 따라가면 만나는 첫 번째 시크릿 뷰. 전주 여행 많이 했지만 이런 시크릿 뷰는 처음일걸요? 우와, 여기 안이랑 밖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쫙 하고 자연이 열리네요. 저희 전주에 위치한 뷰 맛집 카페인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멋진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뷰를 통창으로 즐길 수 있다니.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뷰 맛집, 이 힐링 어쩌죠? 우와, 물도 흐르고 좋다. 이 뷰를 가리는 것 없이 옥상에서 100% 눈으로 즐겨볼까요? 우와! 이렇게나 멋진 곳이 있다니! 전주천에 비친 하늘, 그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와, 사장님, 저 1, 2층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옥상 공간도 있네요? 저희가 전주천과 삼천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멋지게 관람하시라고 3층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이경동 선생이라고 높은 벼슬 지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년 시절에 낙향하셔서 시간을 보내신 곳이에요. 맛있겠다. 뷰는 눈으로 담고 빵은 내 안에 담고 예쁜 빵을 보면서 또다시 안구 정화가 되는데요. 고운 빛깔 음료와 맛있는 디저트는 뷰를 두 배로 즐기는 방법이 되죠. 메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라타 루꼴라 샐러드인데요. 과일은 제철 과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는 부라타 치즈가 올라가고 있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와, 풍경도 너무 멋진데 음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금상첨화인데요?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한 무화과 한 입.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는데요. 보기 좋고 맛도 좋아 오늘 하루 여러 번 감동하게 됩니다. 우와, 치즈를 이렇게 통째로 먹을 수 있다니. 오! 모든 것이 스페셜한 행복한 날이네요. 여기가 저는 뷰만 맛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식까지도 맛집이어서 힐링 그 자체인데요. 천변 뷰로 힐링하고 다음 시크릿 뷰를 찾아볼까요? 전주 도심의 길 따라가면 만나는 두 번째 시크릿 뷰는 책과 관련이 있다? 도대체 어디죠? 힌트를 주자면 책 너머 보이는 저 풍경, 저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뷰가 탁 트인 데서 책을 읽으니까 술술 익히는데요? 책의 도시인 전주에서 독서하기 좋은 곳? 바로 도서관이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친구 같은 도서관. 남녀노소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생애 첫 도서관으로 어린아이가 만나도 손색없는 여기는 그맘 도서관입니다. 먼저는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녀본 도서관 중에서 어린아이가 볼 수 있고 애들이 4명 있는데 여기 오면은 책도 너무 많고 집에서 안 읽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맘 도서관의 매력 이것뿐일까요? 도서관에서 미술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책이 있는 곳에 미술이 있어 사람과 예술과의 거리를 좁히는 도서관인데요.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매력적인 뷰 포인트죠. 와, 제가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미술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그맘 도서관은 1980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전주 시립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미술 전시도 하고 그리고 3층에서는 공연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주시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상에서 책과 문화, 예술이 있는 금암 도서관을 둘러보며 반드시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3층에 이런 데가 있구나. 막힌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도시뷰.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정겹습니다. 우와! 아까 도서관 안에서 봤던 뷰랑 이렇게 탁 트인 뷰로 보니까 와,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요? 도서관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덕분이겠죠? 세 번째 시크릿 뷰는 전주 사람들의 휴식처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연화정 도서관. 덕진호수 한가운데 자리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수에 비친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도 놓칠 수 없겠죠? 이 모든 풍경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그곳에도 한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경관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예쁜 경치들이 있는데 저것은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 경치를 우리가 빌려와서 쓴다 해서 빌릴 차자의 경치 경제에서 차경이라고 그럽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물과 그다음에 조명,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그 한옥을 수출했습니다. 퀴로시에 있는데 그 정자의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쐈는데 그게 어찌나 아름다운지 베트남에서 국제 관광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도 이렇게 예쁜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 저 오늘 한번 밤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밤이 되면 변신하는 매직. 놓칠 수 없는 덕진공원의 야간 경관. 사람 마음 흔들어 놓네요. 우와, 진짜 로맨틱하다. 낮에 봤던 한옥이랑 느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 180도 바뀐 느낌이 빛과 조명, 그리고 풀벌레 소리까지 어울려서 너무 좋은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의 좋은 뷰를 보며 인생의 달콤함을 마시고 조금만 걸어오르면 탁 트인 공간이 주는 개방감으로 세상의 시름도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경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시크릿 뷰 인 전주 놓치지 마세요. 빵만 골라서 나오는 빵집 말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빵도 먹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수원지구 한쪽에 그림처럼 놓여있는 초대형 카페. 입구부터 잘 꾸며져 있어 들어가기 전부터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신의 두 번째 공간을 추구하는 카페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다양한 디저트, 볼거리 가득한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각 층마다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은 레스토랑 위치에 있고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휴심정이 있습니다. 휴심정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고요. 2층은 카페와 베이커리가 있어서 즐길 수 있고 3층은 쇼핑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저 크기만 큰 공간이 아닌 각 공간들을 알차게 활용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단순한 베이커리를 넘어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할로윈 이벤트를 맞이하여서 야외에서 할로윈 이벤트와 베이커리하고 음료도 관련돼서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손색 없는 공간과 베이커리, 음료를 제공합니다. 대략 40여 종류가 되는데요. 매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치즐랭과 제철 과일과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는 출시하고 있고요.
각각 시즌마다 다른 제품들을 저희는 출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찾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빵을 만들기가 어렵다는데요. 끊임없는 연구만이 살 길. 신메뉴인 치즐랭 역시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빵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치즐랭은요. 글루텐 프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가루를 드실 수 없는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돌돌돌, 이번엔 어떤 빵일까요? 컵 같은 공간에 쏙! 팡고블레이라는 뜻은 팡은 프랑스 말로 빵이라는 뜻이고요. 고블렛은 잔이라는 건데 앙증맞은 디저트가 이쁜 잔 위에 있다라는 뜻인데 그 속 안에 크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크림을 좋아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제철에 맞는 옥수수랑 체리랑 카라멜 등등 맞는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먹던 빵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 푸릇한 정원뷰를 즐기며 여유롭게 즐기는 다채로운 빵의 세계. 치즐랭 같은 경우는 쫀득한 식감이 되게 맛있어서 간단하게 손으로 찢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팡고블렛은 컵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커틀러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안에 크림을 겉에 빵하고 한꺼번에 입에 딱 넣어서 드시면은 풍부한 크림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광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 그곳에 위치한 오늘의 두 번째 장소. 저희 매장은 국내 야구장에서 입점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저희가 100여 종의 베이커리와 직접 수입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하고 있는 스페셜티 베이커리 카페 매장입니다. 무려 800평! 커피와 베이커리 구역은 물론 야구 팬들을 위한 굿즈존, 포토존과 응원존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홈 경기가 있는 날에만 오픈하나요? 항시 저희는 365일 오픈하고 있고요. 야구가 없는 날에도 거의 50에서 70% 정도 야구를 즐겨하시는 고객들이 저희가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보면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야구는 치매? 노노! 이제는 빵과 커피! 저희가 대략 약 100여 종을 해갖고 베이글, 페이스트리, 구운 과자, 케이크 이제 등 해갖고 직접 구워서 당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바로 이 빵! 야구공을 쏙 닮은 야구공 빵입니다. 야구장 특색에 맞게 이제 야구공이 별로 보조가 안 됐으니까 야구공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300개 이상씩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야구공 빵.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만 그 양을 맞출 수 있는데요. 베이커리 팀의 대부분이 야구공 빵에 매달려 반죽하고 계량하고 구워냅니다. 반죽 위에 이제 화이트 쿠키 반죽을 올려서 굽고 난 다음에 거기다 크림 짜주고 야구 실밥 모양을 저희가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실밥을 직접 그린다니 세상에나.
이런 정성 덕분에 디테일이 더 사는 거겠죠. 다음은 프레첼을 베이글 모양으로 만든 빵 안에 버터를 아낌없이 넣은 앙버터의 프레첼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라우겐 버터. 야구공빵만 아니면 여기가 야구장 안에 있는 베이커리인지 전문 베이커리 샵인지 모를 정도인데요. 던지지 말고 입속으로. 저희 광주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타이거즈 블렌드라는 원두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고소한 맛과 단맛이 굉장히 뛰어난 커피입니다. 저희가 달콤한 야구공빵과 드시면 굉장히 어울리고요. 그리고 론 자카파 밀크라고 해서 시럽과 우유를 함께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다른 데서 경험해 보시지 못한 향긋한 향이 야구공빵과 이제 굉장히 밸런스가 있게 잘 어울리는 커피가 또 있습니다. 부산에서 왔고 야구장 오고 싶어가지고 또 카페도 오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크림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야구공빵 4개를 포장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야구공빵 전용 케이스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케이스에 포장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구공빵을 포장해서 대구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먼저 냉동고에 보관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드실 때는 냉동고에서 이제 실온에 한 30분 정도 해동을 하고 드시게 되면은 그 야구공빵 안에 들어있는 커스터드 크림이 샤베트처럼 차갑게 이제 사르르 입에 녹는 그런 질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곳에 진출을 하게 돼서 저희가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KBO 타이거즈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세심하게 준비해서 고객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3대 양념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힌 충북 제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약초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특화도시 제천의 한방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털머리부터 마성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 역동적인 경제도시 바로 제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제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그리고 뭐가 있죠? 제천 박달재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떠오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만나러 온 게 있습니다. 뭘 만나러 왔냐? 바로 제천 한방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방하면 제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한방에 있는 제천 지금 저와 함께 자세히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전통의학에 기반한 한방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제천시 한방기업이 모여있는 현장이죠. 여기 맞나? 향 따라오니까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야, 향 너무 좋다. 마성이 찾아온 첫 번째 기업은 최근 열린 2024 여성발명왕 엑스포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며 제천의 한방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이게 향 따라 짜고 왔는데 네. 건강한 향이 제 코로 쫙 찌르는데 제가 여기 왔는데 잘 온 거 맞죠? 네. 잘 찾아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왜 찾아왔냐면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혹시?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한방 천연물을 이끌어가는 이기혁입니다. 아,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아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한가득 하고 왔거든요. 네.
자, 둘러보러 가실까요? 가실까요? 가시죠! 이곳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자연이 준 재료를 활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험 장비들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방 미용 제품이 인기가 날아갈 갈수록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게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아, 제가 아이의 엄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의 피부에 닿는 제품을 찾는 게 필요했는데 아이가 아토피가 좀 있었고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제품을 천연 유래 제품을 찾다가 천연 비누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삶과 환경을 생각하며 만든 오랜 노력의 시간. 착한 기업 마인드에 착한 성분, 거기에 한 방까지 더해졌으니 더욱 믿을 수 있겠죠? 수많은 천연 유래 중에 한방제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방도시 제천에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약초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 한 병의 매력이 굉장합니다. 소비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한방 재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제품 만드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천연물인데요. 저희가 원재료를 검수를 하고 성분 성분표를 좀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품에 맞는 성분 배합을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안전하고 조금 믿음이 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우리 몸을 생각해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았는데요. 예민한 피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좀 더 좋은 습관을 위해 만든 제품들, 그 속에 제천 한방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한방 비누잖아요. 그럼 이제 한방에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갔어요? 아, 한방 어성초입니다. 한방 어성초요? 아니 그건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제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성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셀파민의 4만 배가 되는 그런 천연 항생제 성분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드름이 있으시거나 피부 노화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피부 개선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천연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방에 대한 그 믿음이 쫙 생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과 바람잠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제품을 조금 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사하고자 저희가 계속 노력하니까요.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목표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또 다른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의 리더 기업은 어디일까요? 몸이 건강해지는 기운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약 20년 경력의 약초 채취 전문가가 자연산 약초를 포함한 건강한 원료만 선별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참 정리 중이시네요. 네네.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약초를 활용한 네. 건강하고 맛있는 쌍화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기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곳은 국내 약초 산업 발전 외길만 걷는 이 명장의 노하우가 가득 담겨진 곳입니다.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약초들의 성분을 파악해 하나하나 쌍화차에 진심을 담아 그 재료 손질부터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아, 대표님. 네. 이게 그 쌍화탕에 들어가는 게 재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게 몇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많이 들어가네. 여기에는 당귀, 청구, 황귀를 비롯해서 약 11가지에서 12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로부터 쌍화는 네. 남녀 두 쌍자를 쓰고요. 남녀 기를 화합한다 그래서 쌍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그래서 약 10가지에서 11가지가 들어가야지만 남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를 뭉근히 달여 취향에 따라 호두, 잣, 대추를 넣어 만든 쌍화차. 씁쓸하면서도 구수하고 달큰한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지요. 향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굵직하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한약재로 네. 좋은 질 좋은 한약재로 달인 거라 맛이 묵직하고 네, 진합니다. 약 8시간 달이고요.
약재를 자연 발효 숙성해서 깊고 진한 맛이 나. 먹방의 대가 마성이 그냥 갈 수는 없겠지요. 와, 진짜 진합니다, 진짜. 와, 깊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반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어머니가 포옹해주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아버지가 그냥 꽉 끌어안는 느낌. 네,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쌍화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약재의 고장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조금 더 먹기 편하고 질 좋은 쌍화차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쌍화차를 알리고 쌍화차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시원한 아이스 쌍화차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과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약초의 고장인 제천에서 나는 질 좋은 약재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쌍화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닌 전 세계로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제품을 알리고 뻗어나가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권 한방천연물 산업의 거점화를 노리는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제천 한방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곱게 새옷으로 갈아입는 우리네 전통 가옥.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집집마다 새집으로 단장하던 정겨운 가을 풍경. 이제는 그리움이 된 그 모습을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에서 만나봅니다. 김유정 작가의 고향인 춘천시 신동면 신래마을. 이곳엔 김유정 작가의 가족과 제자들의 고증에 따라 지난 2002년 그대로 복원한 김유정 생가가 있습니다. 초가집인 이곳에선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가을맞이를 하는데요. 일명 이영갈이라고 불리는 지붕교체 작업입니다. 큰 타이틀은 한 집 죽게 새 집 다오라고 해서 그 지붕 이영갈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옛날 농경사회에서 거의 추수하고 나면 남은 그 볏짚을 모았다가 다 그 초가집, 옛날에 거의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큰 대가집들, 그 기와집 위에 다 초가집인데 초가집을 갖다가 매년 갈아준 행사가 바로 이영갈 행사입니다. 지금 춘천 부근에는 전형적인 초가집을 가지고 있는 데는 김민정 문화상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또 우리 문화를 계승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볼거리를 통해서 또 김민정 문학을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뭇잎이 고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무렵 초가집도 새집으로 깨끗하게 새단장을 하는 건데요. 30년 넘게 볏짚을 만져온 장인과 초가집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이영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해마다 꾸준히 갈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이유가 교체를 안 하면 거기에 군벵이가 생기고 벌레 생겨서 피가 들어가면 이제 속가래 대들보가 썩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가을을 거지하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퇴비는 이 전부 다 그 이거를 이제 논에 밭에 이제 뿌려가지고 거름. 아, 흠집도 내려오면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닌가요? 네,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밭에나 논에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예. 작업 순서 이름이 있을까요? 맨 먼저 이제 지나간 걸 썩은 걸 다 썩은 새라고 그래 내리고 그다음 군새 이제 다 채울 때 채우고 그리고 고사 새끼 메고 영 올리고 맨 마지막 마감 새끼 메고 그리고 끝이에요.
먼저 헌짚을 털어버리고 그 사이 밑에선 새로 올릴 볏짚 용마루, 즉 용마름을 엮습니다. 지붕에 새 이형을 올린 뒤 새끼줄로 꼼꼼하게 고정하고 용마름을 얹은 다음 삐죽빼죽한 처마까지 정리해주면 이형갈이 완료! 당시 실내마을 부잣집이었지만 서민들을 배려해 미음자형 초가집으로 지어진 김유정 생가. 지붕이 꽤 큰데요. 아, 5톤차로 한 두 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초가집이에요. 김유정 문학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초가집 중 제일 커요. 그만큼 1년 중 딱 한 번 볼 수 있는 이영가리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높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살다가 초가집이 옷 갈아입는 걸 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딱 이 타이밍에 와가지고 본다는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영갈이 하는 날은 마을 잔칫날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김유정 문학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우리 선조들처럼 다 함께 어울려 노는 전통 놀이마당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놀이죠? 집더미를 뚫어지게 살펴보고 손으로 뒤적거리는 아이들. 얘들아, 거기 뭐 있어? 이게 뭐예요? 저기에서 잡은 거예요. 하나씩 잡았어요.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꿈틀꿈틀. 아니, 이게 뭐야? 군뱅이잖아요. 오직 이영갈이 하는 날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숨바꼭질. 지붕에서 털어낸 헌집에서 오동통한 군뱅이 친구를 찾아보세요. 요 녀석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나중에 등껍질이 멋진 딱정벌레가 된답니다. 전통문화와 함께 자연의 신비까지 배워가는 시간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 탓일까요? 옛것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만큼은 디지털 기기 없이 전통놀이에 빠져볼까요? 다루기 쉽게 현대식 보드게임으로 개조했지만 놀이 방식은 옛것 그대로. 명절날 많이 해본 윷놀이도 있고 이제는 이름도 생소한 고누놀이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통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조 보드게임이네요. 옛날에는 놀이감이 실제 요즘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거나 다양한 놀이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서 돌이라든가 아니면 거북이 등껍질 아니라면 그 나무를 파갖고 놀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옛놀이에 뭐 윷놀이가 있었고 담배 곰방대가 있고 이런 고누놀이가 있어요. 함께 놀 동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재밌게 놀 수 있는 우리의 전통놀이. 룰도 복잡하지 않고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 전통이란 게 그리 멀리 있지 않죠? 저희 지역 축제에 이렇게 참석해서 전통놀이도 체험하고 이영갈이도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후대에도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과 손잡고 나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가을은 문학의 계절, 김유정 작가의 마을인 만큼 이번엔 시 한 편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산책로를 따라 전시된 춘천 문인들의 작품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 하나같이 김유정 작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가 이제 춘천 문인협회에서 매년 김유정 소설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문집을 발간하고 회원들의 시화를 제작해서 이렇게 시화전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소설가가 이제 춘천에서 태어나셨고 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춘천의 실내마을에 내려오셔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춘천 문인협회의 회원들이 그 문학을 선양하는 것에 이제 김유정 소설가의 작품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문학을 이제 널리 알리려는 그런 문학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내마을 그 산에 노란 동백으로 살며 젊음을 소설로 꽃피운 산에 실내마을을 감싸는 바람처럼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했던 산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꽃처럼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산에는 늘 실내마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지.
전통놀이와 문학산책을 즐기는 사이 김유정 작가의 생가에선 이연가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음자형 모양을 따라 용마름을 올리고 새끼줄을 촘촘하게 매어 고정한 뒤 마지막으로 처마를 다듬는 장인들. 이렇게 올가을에도 뽀송뽀송한 새집으로 기분 좋게 이연가리를 마쳤습니다. 새집붕은 다가오는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고 새 봄의 기쁨을 전해주며 앞으로의 1년을 함께해 주겠죠. 우리 저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세계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 추억도 찾아보시면서 김유정 문학촌으로 일단 나들이 나오십시오. 가을 햇볕도 좋고 아주 청명하고 힐링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랗게 곡식이 무르익는 계절 김유정 문학촌에선 구수한 전통이 무르익어 갑니다. 올가을 고향 같은 초가집으로 따스한 가을볕 쬐러 오세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레트로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림들이 다 엄청 특색이 있어요. 이 그림에 맞는 프레임까지 뭔가 제작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다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진짜 힙하다. 테이블, 의자, 소파, 뭐 조명, 사장님들 다 약간 진심이신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어떻게 사진 찍어도 무조건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카페.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뭘 본지 아세요? 폴댄스가 있잖아. 이런 폴댄스가 있어요. 김모령이 놀라운 점. 폴댄스를 배웠었다. 'Fall in love'. 와우, 사뿐히 매달려 빙글빙글. 이건 틴커벨이라는 폴댄스 기술이라는데요. 어우, 요정이 따로 없네요. 3개월 배운 실력이 이 정도라니. 대단해요. 너무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먹어봐야죠. 이 카페에 오면 다들 이 메뉴를 꼭 드신다고 합니다. 산딸기 라떼랑 말차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제가 진짜 많은 라떼를 먹어봤는데 산딸기 라떼는 처음 먹어봐요. 근데 진짜 운명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얼리 디자이너인데 제가 이번에 나온 신상 반지가 산딸기 반지예요. 산딸기 반지를 끼고 먹는 산딸기 라떼는 어떨까요? 완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막 이렇게 저어서 밑에 깔려 있으니까 위에는 약간 요거트인가?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산딸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진짜 그 새콤달콤하다의 약간 정석 이런 느낌인데요. 막 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단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새콤달콤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원샷 때릴 뻔했어요, 진짜. 그 다음으로는 말차 파운드 케이크를 먹어볼 건데 아니 대박인 거 다 잘라서 주셨어. 이런 카페에서는 이렇게 다 안 잘라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잘라서 먹는데 이렇게 다 잘라주셨어요.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말차의 쌉싸름함과 달달함과
견과류에 그 피스타치오의 고소함까지 그냥 약간 거의 자진물이 당단 마냥 거의 미쳤어요 진짜. 야 진짜 빵순이거든요. 진짜 빵순인데 약간 인정하는 맛. 손때 묻은 즙을 촘촘하게 채운 레트로 감성, 신선한 산딸기 라떼, 촉촉한 파운드로 뉴트로 완성한 첫 번째 카페를 만끽하고요. 오다닥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은공예가 고령 씨와 함께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만끽하며 그 바람에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구경하다 보니 어머나 금방 두 번째 카페에 도착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바로 옆 2층에 있는 이곳은요,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고양이, 저기도 고양이, 뿅! 진짜 고양이만 없을 뿐 온통 고양이 세상인걸요. 지금 카페에 고양이들이 진짜 가득한데요, 아무래도 카페가 고양이를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고양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사실 고양이거든요. 냥. 여기가 대형 카페는 아닌데 2층이 있어서 그런가? 바다가 엄청 넓게 보여서 탁 트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되게 넓은 느낌? 지금 빙수랑 디저트랑 이렇게 다 나왔는데, 나와서 세팅을 했는데 비주얼이 그냥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샤인머스켓에서 보는데 너무 궁금해요. 지금 샤인머스켓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지? 이 예쁜 거를 비주얼을 망치는 느낌일까 봐. 완전 세. 약간 청포도 요거트 이런 맛이에요. 빙수에 샤인머스켓을 토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샤인머스켓에 약간 빙수를 토핑한 느낌? 그만큼 진짜 샤인머스켓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몽은 거의 포크로 먹어야겠는데? 야? 우와. 완전 스윗. 와 진짜 맛있는 자몽이다. 자몽이 좀 쓰잖아요. 되게 달달한 자몽입니다. 브라운 치즈 크로플을 먹어볼 건데요. 브라운 치즈 아시죠? 그 단짠 단짠의 그냥 대명사.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해 아주 소리가 그냥 거의 돈까스인데 거의? 바삭함이? 크로플 맛있게 먹는 법.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떠가지고 크로플에 얹어준다. 이 근데 여기가 브라운 치즈를 진짜 많이 줘요. 이거 얹어가지고 먹어볼게요. 한, 둘, 셋. 와, 진짜 단짠단짠. 단 거랑 짠 거랑 맞짱 뜨는 느낌? 입 안에서?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요. 디저트는 여자에게 뗄 수 없는 존재. 커피 못 마시는 파티원 지금 모집합니다. 상큼한 과일 빙수와 푸른 바다 한 잔. 두 번째 카페 이래도 안 올 거냐?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이번엔 두 넓은 바다를 뒤로 하고 좁은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청량한 청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바닷가에서도 골목에서도 이 크루즈보드와 함께해서인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죠. 호다닥 도착한 세 번째 카페는요. 떠들썩한 소음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나마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곳. 나만의 호흡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카페도 진짜 필요하다고요.
아, 제가 받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농란마 요시림프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 진짜 기대하고 있네요. 명란마요 시림프. 너무 기대돼. 어떡하지? 이거는 이 새우까지 한 번에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반을 한 번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어? 그 명란 특유의 감칠맛. 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이 바로 앞에 정장이잖아요. 왠지 더 그 싱싱함이 느껴진다니까. 거의 지금 바다 소리 들리거든요. 파도 소리 이제 넣어주고. 사실 카페는 수다 떨러도 많이 가시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찾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약간 노래 플레이리스트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오신 손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들 혼자 오셔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는 드로잉북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와우! 은공예가 보령시의 본업 모먼트! 역시 본업할 때가 제일 멋지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지금 잔디에 앉아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약간 낮잠 한숨 때리고 싶은, 약간 이런데 고양이들 막 고양이들이랑 같이 누워가지고 잔디에 낮잠 자보는 거 소원이에요. 반려견이 생긴다면 꼭 이렇게 잔디 같은 데다가 같이 돗자리 깔고 누워서 막 낮잠 자고 막 피크닉 하기 너무 좋은 잔디인데, 사실 카페 앞이어서 피크닉을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바쁜 일상 속 잠깐 잔디 타임. 파도 소리 들려 짙어지는 하늘, 낮과 밤 사이 보랏빛 선셋. 갑자기 사장님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또 싸주셔서 바다를 보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카페를 세 군데를 돌아보니까, 근데 역시 요즘 카페는 커피가 다가 아니고 정말 그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컨셉이 진짜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양이도 너무 귀여웠고 홀댄스도 너무 재밌었고 또 막 잔디 이런 것도 너무 편안하고 각각의 카페의 컨셉들이 확실히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커피랑 브런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카페의 그런 분위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이 가면 다이어트는 조금 힘들 수도. 한입 드실래요? 한입 드실래요? 못 드시겠지만, 못 드시겠지만 한입 드실래요? 드실래요? MC세대 은공예가 이자 인플루언서 고령씨가 떠먹여주는 강동 카페로드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